삼선에 도전한 현 최규진 교육감 등 모두 아홉 명의 예비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진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각 진영별 단일화의 시동에 걸려 선거 구도가 바뀔지 주목됩니다. 진보 진영인 김대유, 사진숙, 유문상 등 예비 후보 세명은 최근 단일화에 합의했으며 앞서 보수측 송명석, 이길주 예비 후보도 오는 12일 후보 등록 시작 전까지 단일 후보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직 강미의 최정수, 최태호 예비 후보는 단일화 논의에서 빠진 가운데 이번 단일화가 성사되면 예비 후보는 9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